이렇게 몸통은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헤드 부분, 스킨색, 링 잡아주고 링 안에 6,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 6코 전부 늘려주세요. 두 코씩 넣어서 늘려주기. 하나, 둘, 다음 코, 하나, 둘, 다음, 하나, 둘, 다음, 하나, 둘, 다음, 하나, 둘, 다음, 하나, 둘. 12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3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4단 하나, 둘, 둘, 한 번, 둘, 셋, 넷, 다섯, 6, 6번 반복. (5단) 하나, 둘, 셋, 2코 떠서 늘리고, 하나, 둘, 셋 하고 2코 떴죠? 요거를 1번, 2번, 3번, 4번, 5, 6, 6번 반복. 6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8곳 뜨고 2곳 뜨고 1 뜨고 1번 2곳 뜨고 1 뜨고 2번 2곳 뜨고 1 뜨고 2곳 뜨고 1 뜨고 2곳 뜨고 1 뜨고 2곳 뜨고 다음 하나씩 한 곳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다음 7단 1, 2,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곳 떴어요. 2곳 뜨고 1, 2 2곳 뜨고 1, 2, 2곳 뜨고 1, 2 2곳 뜨고 여기 마킹 전까지 13곳 1, 2,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요게 현재 40코, 40코입니다. 이 40코 가지고 8단 한번 9단 1단, 2단 2단 떴습니다. 10단 1, 2,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줄이고 요거 줄일 때 요 앞부분을 앞으로 하실 분들은 앞에 루프를 잡아줘요. 저는 이제 이걸 뒤집어서 쓸 거기 때문에 뒤집어 쓸 때도 요 앞에 루프죠. 그쵸? 두 개 잡아서 줄였습니다. 하나, 둘, 한 번 줄였고, 줄임, 하나, 둘, 두 번 줄였죠. 세 번째 줄임, 두 번 줄였어요. 세 번째 줄이고, 하나, 둘, 네 번째 줄이고, 하나, 둘, 다섯 번째 줄이고, 하나, 둘, 다음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35코입니다. 11단에서 이 35코 한 단. 한 단 떴어요. 35코. 12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코 떴습니다. 10코 뜨고, 줄이고, 하나, 한 번 줄였죠? 줄이고, 하나, 두 번째, 줄이고, 세 번 줄였고, 줄이고, 하나, 네 번 줄였고, 줄이고, 하나, 다음 마킹 전까지 10코 떠줘요. 열. 지금 12단까지 30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3단 한 번, 14단 두 번, 30코씩 두 단. 한 단, 두 단, 30코씩 2단 땄어요. 15단 15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 떴습니다. 8코 뜨고 한 코 뜨고 둘, 한 번 늘렸고 하나, 둘, 두 번째 늘림 하나, 둘, 세 번째 늘림 하나, 둘, 네 번째 늘림 하나, 둘, 다섯 번째 늘림 하나, 둘, 여섯 번째 늘렸습니다. 다음에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지금 36코 만들어졌어요. (36코를) 가지고 16단 한번, 17단 두번, 36코씩 2단을 떠줍니다. 1단, 2단 36코씩 2단 떴어요. 18단 1, 둘, 셋, 넷, 다섯 2코 줄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32코입니다. 19단 줄여주세요. 줄임 하나, 둘, 셋, 넷, 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듣고, 들림, 늘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임, 하나, 둘, 셋, 넷, 줄이고, 줄임, 30코예요. 하나, 둘, 셋, 줄임, 세 코 뜨고 줄이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반복. 스물네 코 됐죠? 21단. 하나, 둘, 줄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반복. 두 코 뜨고 줄임 6번 반복. (22단) 하나, 줄임, 하나, 줄임, 하나, 줄임, 하나, 줄임, 하나, 줄임, 하나, 하나 뜨고 줄이기 6번 해서 12코. 여기다 솜을 채워줍니다. 솜을 채우는데 이마 부분 볼록 나오고 눈 부분 들어가고 입 부분이죠. 이 턱 부분 좀 이렇게 턱 부분 이쪽을 조금 채워서 좀 나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마팍은 조금 저기 말갈량이들이 주로 이제 마팍들이 나와 있어요. 마팍이 아니라 이마지. 이마 부분이 이렇게 폴라당 나와야 조금 더 말갈량이스러운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솜을 넣을 때 밍밍하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 이렇게 마팍 부분을 늘렸잖아요. 이마 부분을 늘렸으니까 늘린 대로 이렇게 이마가 볼라당하게 나오게 이렇게 해주세요. 여긴 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마지막 단 하나, 둘, 셋, 세 꽃 두고 얼굴 부분이니까 그냥 막 줄이시지 마시고 요거대로 이렇게 끝이라도 줄이고 줄임, 줄임, 세 번 줄였어요. 다음 남은 코, 세 코, 하나, 둘, 셋. 맞춰주세요. 마침. 그다음에 여기 줄이기 시작한 데죠. 여기도 줄이기 시작한데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한 하나 둘 셋 한 네 코 네 코 정도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알맞다 생각하는 곳에 여기 누를 거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눌러줄 거고 그 위 여기 눌러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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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줄 거예요. 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네 코 정도는 살아있어요. 같은 색실로 그러니까 이 실이 당겨지지 않으려면 당겼을 때 풀어지지 않게 이렇게 여기 직물이 안 잡히게 몇 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 솜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삐질어 나와. 이게 나오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저쪽 멀리서 할까? 어쨌든 이렇게 돌아다녀서 솜들하고 엉키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눌러줄 때는 이렇게 안 나오게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눌러버려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코를 조금 코 있는 쪽을 세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일단 이제 얼굴 눈 들어갈 자리를 만들었었거든요. 눈 들어갈 자리를 만들었으면 이 실이 안 풀어지게 조금 이제 좀 돌아다니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직물이 안 잡혀야 돼요. 직물이 잡히면 그 직물 쪽이 쏙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귀는 뭐 링 잡고 링 안에 짧은뜨기 둘, 긴뜨기 둘, 한 번 감아 긴뜨기 하나, 둘 하나, 둘. 요게 다 됐어요. 반대편 끼 링 잡고 하나, 둘, 셋, 긴뜨기, 한길긴뜨기, 한번 감아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긴뜨기 하나, 둘, 짧은 뜨기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달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 똑바로가 아니라 요거하고 맞춰서 이렇게 펠트지를 오려서 이렇게 붙여보세요. 요 정도. 요 눈은 8mm 눈이거든요. 8mm 눈에 요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떡 하고 붙여놓으면은 뭔가 이제는 성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 펠트지를 넣고, 이거 워터 펜슬이니까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는 이렇게 조금 떠주는 게 슬립으로 뜨든지 짧은뜨기로 뜨시든지 일단 코를 걸어주고 슬립으로 뜰게요. 빼뜨기 이런 식으로 떠주시고 여기 밖에서 시작한 거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지 않으면 앞뒤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코의 앞뒤가 바뀐다고 이쪽에서 이렇게 뜨면 요 실들은 다 감춰주고 이렇게 요쪽으로 빼주세요. 눈을 정리해서 요 목 부분으로 빼버렸어요. 이렇게 눈 바로 밑으로 그냥 코, 입술인데 코, 이렇게 한 코 반 정도만 내려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위로 한 단 정도 위로 올리고, 다시 이렇게 한 반 코죠. 반 코 정도 다시 가서 밑으로 가세요.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일단 이게 이제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 말아주면 뭐 얼굴, 조그만 얼굴에 뭐 어떻게 입술을 뭐 뜨기가, 뭐 술을 넣기도 참 애매해요. 작은 입술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다 돌렸으면 다시 빼고, 이쪽도 돌려주고, 다시 뺀 후 요쪽 요 입술을 하고 요 입술 하고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이게 입술이 자꾸 젖혀지니까 한 번씩 이게 젖혀지잖아. 한 번씩 이렇게 저기 젖혀지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랫입술 가운데 한번 해준 다음에 아랫입술도 뱅글뱅글뱅글 돌려주고 이렇게 이게 조금 이쁘게 안 나오면 그냥 이렇게 그냥 저기로 해주세요.